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관련해 가지고 생산 설비 업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운드리라는 단어 뜻은 주조 공정, 즉 어떤 틀에다가 무언가를 녹여서 찍어내는 거를 그 의미를 해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떤 모형을 팹리스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걸 똑같이 찍어내 가지고 찍어낸 제품을 팹리스 업체, 주문한 업체에다가 다시 돌려주면 그 다음 활용은 주문한 업체에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유지라는 시스템, 그렇게 생산하는 시스템을 지금 반도체 위탁 생산, 그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이 심각합니다. 반도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가 작년 호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는 후조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참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때문에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이제 파운드리인데 확충한다 그러고, 하이닉스, 인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를 지금 시장으로 진입을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면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파운드리 업체의 순위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50% 과반이 넘는 게 대만의 그 TSMC고, 삼성, 그 다음에 한국의 DB하이텍이 10위권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눈으로 보시려면 그래프를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 편하지 않을까, 확 들어오시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은 지금 대만 업계에서 이 분야를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삼성전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꽤 많은 이제 약진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여기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가 뜨거운 이유는 계속 성장을 하는 분야인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장이 강세라서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메모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메모리에 굳이 갇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리딩을 하는 업체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세계 1등 TSMC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2등인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삼성이 있죠. 근데 이 두 개 업체가 절대적인 점유율만 보면은 지금 TSMC가 절대적이긴 한데, 12인치 웨이퍼, 그 다음에 초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는 삼성 대 지금 TSMC가 한 4-6 정도? 이 둘이 경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서는. 근데 이 둘이 경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슈퍼의 장비 회사라고 써놨는데 ASML, 예, 네덜란드 회사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공정이 쉽게 생각하면 가장 기술력이 높은 거는 조그마한 데다가 집약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다면 굉장히 편히 예리하고 가늘고 그 공정이 미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불화 아르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예, 한 30나노미터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10나노 이 밑으로 가려면은 EUV라는 공정을 써야 되는데, 빛이 파장 문제로 EUV 공정으로 노광을 할 수 있는, 포토리소그래피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지금 이 ASML이라고 해요. 이 ASML이 장비 80%가 삼성 아니면 TSMC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이 장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직접 네덜란드로 비행기 타고 가신 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업계 파운더리가 호황이다. 근데 파운더리가 호황이니까 계속 증설을 한다. 그럼 그 증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혹은 증설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장비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하이테크로 인정받고 있는 12인치 웨이퍼의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삼성과 TSMC, 그리고 그것들을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ASML. 아마 이 ASML 장비의 확보 여부가 두 회사의 주식시장, 두 회사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가끔 보일 겁니다. 뉴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반도체가 아까 말했던 거는 가장 그 첨단 공정이고, 8인치 웨이퍼 그 이전 단계였죠. 그 다음에 이 10나노미터 이상 공정, 구식으로 취급받던 이 공정조차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컴퓨터라는 거는 그동안은 전부 디지털, 논리, 어떤 그런 것만 썼었는데, 지금은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신호가 필요한 거, 우리가 그걸 구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실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신호가 컴퓨터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로 구현을 하게끔 변환해주는 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도. 그 반도체를 바로 이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합니다. 디지털 반도체는 그냥 0, 1, 0을 계산한 거라면은, 아날로그는 뭐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혹은 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도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도를 계산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형태. 그래서 이 아날로그 반도체인데, 이 아날로그 반도체가 장점이 있어요. 그 구식 공정이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변환을 하려면 0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더 복잡하거나 레인지라고 그러죠. 신호나 전기 흐르는 그 양이 좀더 커야 되는데, 그 첨단 반도체에서는 그걸 하기에는 너무 그 통로가 좁아서 오히려 구식으로 취급되고 있는 공정이 큰 반도체들이 선호되고 있고요. 이런 신호들을 많이 쓰는 데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요즘에는 차량 반도체예요. 여기 차량 반도체 주요 기능이라고 했는데, 보면 아날로그 회로라고 그러죠. 요게 다 이거 관련된 반도체다 보니까 빛 얘기 나오고 속도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으니까, 또 여기 보면은 TV용 패널 가격, 제가 지금 잠시 얼굴로 가렸는데, 요기 부분 보면 보시겠지만 그 가격 상승세인 이유도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조차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기존에 있었던 설비를 한몇 년간 조금 반도체 업계가 약간 좀 정책이었어가지고 많이 늘리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2전성기 평가를 받고 순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틈새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8인치 지금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들이 더 있는데, 자, 어떤 업체가 있냐면은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의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DB하이텍, 전 세계 1%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옛날부터 8인치 공정 아날로그 반도체 특화 해가지고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 이미 지금 주문은 밀려들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원래 파운드리를 하던 업체는 아니었죠. 메모리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자회사로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주로 중국 팹리스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에 설치를 했죠. 그리고 키 파운드리는 하이닉스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원래 매그네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키 파운드리도 많은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이거 바로 이제 어제 오늘 뭐 뉴스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운드리 이제 증설하겠다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파운드리 박 증설 집중을 투자를 8인치에 집중을 하고, 장비 개발 담당 이제 임원 조직을 신설한다. 그러니까 장비에 신경을 쓰고 첨단보다는 지금 가장 그 대중성이 큰 8인치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간접 투자 이제 회사인 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증설한다. 대만 업체의 UMC요. 반도체 칩 생산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UMC도 첨단 기술 설비를 확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간 구식 기술인 28나노미터 설비를 확장한다고 하고요. 삼성도 중국에서만큼은 12인치가 아니라 8인치로. 왜냐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소량 생산 강점에다가 이미지 센서 등 증가. 중국이 지금 가장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계가 팹리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리가 지금 가격 인상의 뉴스가 연초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TSMC도 DB하이텍도 20% 인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분이 그냥 계약 완료. 뭐 다른 부분 8인치 쇼티지 급증. 자, 그럼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업계 현재 파운드리 시장, 뭐 이거는 8인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설비가 부족해요.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워낙 정체되었었기 때문에, 설비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돈 낸다고, 오늘 투자한다고 내일 그 결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IT 기술이 지금 폭발하면서 수요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수요는 지금 당분간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가 기타 업체들이 전부 신규 업체에 지금 진입을 막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주들은 뭘까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주가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대 장비 업체라고 해가지고 Applied Material, ASML, Lam Research, 그다음에 그 도쿄 일렉트릭, 그다음에 KLA 이렇게 지금 5개 업체가 이제 5대 장비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들이 ASLM은 앞에 이제 삼성과 TSMC 얘기를 드렸고요. Applied Materials랑 그다음에 Lam Research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여기 뭐 벤더사들도 좀 있죠. 이 벤더사들이 이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라든가 반도체 업계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저희 이전에 찍은 동영상 보면은 관련된 업체들 설명드렸어요. 도쿄 일렉트릭은 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개별 장비주는 어떠냐?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밸류체인이 굉장히 공정이 단순한 공정이 아니다 보니까 상장 기업만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요거 설비 증설하니까 이 업체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납품을 하거나 좋은 시기가 저 공정 단위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벤더들 안에서도 동종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경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하시다. 다면은 아래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저희 리딩스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은 링크 밑에 달린 설명물에 무료 종목 받기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시기에 맞는 좋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다면은 저에게 언제나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